So I've come to the conclusion, just a rotten piece of fruit. So I'll end up dying slowly, rotting away. See, I just want to be able to climb without a to get out.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GNG사의 SR15 E3 모드 2입니다 자, 그럼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신총을 사면은 박스에 있는 프린팅이 좀 특별하게 뭐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전면을 보면은 나이츠 아마먼트의 그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운데 때려 박아놨네요. 오른쪽에는 이 홀로그램 스티커로 제품명을 프린팅해서 붙여놨습니다. 이름도 길죠. 뒤에 보면은 이제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딱 보이네요. 이 GNG사의 신형 전자기어 박스가 들어갔다는 게 프린팅으로 안내가 들어가 있죠.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볼까요? 자, 본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메뉴를 보면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점사 세팅 방법이 나와 있죠. 자, 외형부터 볼게요.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앞쪽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컬러 파트는 당연히 깨져 있고, 동봉해 준 이 소형기를 사용하면은 나이 스타일의 소음기를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로고도 있네요. 가격도 박혀 있네요. 근데 이거 컬러 파트를 이렇게 때려 박아 놨으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봉을 해줬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나이츠 각인이 박혀 있는 플립업 사이트. 일반적인 M4처럼 회전식으로 돌려서 위아래를 맞출 수 있고요. 이 전체 구성이 나이츠 오리지널 SR15 E3 모드 2 실총이랑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구성이 똑같습니다.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게 업다운이 프린팅이 되어 있죠. M락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는 레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락은 이 네모난 홈에다가 그 레일 조각을 붙이고 돌려서 키처럼 이렇게 잠가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키모드 레일보다는 M락 방식이 좀 더 튼튼하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사용하면 되니까요. M락 레일이 확실히 좋은 게 매끈하네요. 기본적으로 딱 쥐었을 때 막대기 같이 깔끔하게 빠지는 느낌이 있죠. QD 홀이 이렇게 있고요. QD 마운트 홀이라고 슬링 고리를 달 수 있는 마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깔끔하게 간편하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 똑같이 이렇게 있죠. 자, 바디 리시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각인이, 나이츠의 정식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반대쪽도 그렇고요. 탄창 멈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눌러도 되고요,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작전 손잡이를 이 갈퀴도 같이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당기고 더미 볼트 커버가 뒤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볼트 캐치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진합니다. 여기를 눌러줘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홉업 챔버는 더블 포인트 홉업 곰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의 세팅이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근데 세팅이 완벽하게 되면은 호흡이 정말 균일하게 잘 걸리고요. 처음 공장 출하된 상태에서 균형을 얼마나 잘 맞췄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더스트 커버는 스틸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딱 봐도 때깔이 다르죠? 딱 붙죠? 재질은 꽤 괜찮게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바디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유광도 아니고 약간 오돌토돌한 질감이 있는 무광의 블랙을 도색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질감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피막도 엄청 튼튼하고요. 이게 스펙에 뭐라고 써있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세라코트를 했는지 아니면 듀라코트를 했는지 아니면 하드 아노다이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피막이 두꺼워서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강제 사탕기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덤입니다. 근데 작동을 하죠. 리어 사이트를 보면은 600M 타입을 껴뒀네요. 이것도 7촉이랑 똑같은 구성입니다. 상하 조절을 할 때는 이걸 돌려서 거리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좌우는 여기 옆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됩니다. 좀 빡빡하네요. 그래야지 고정이 잘 되겠죠. 뭐 셀렉터는 양손잡이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서 돌리는데 다시 돌아가죠. 안전, 단발, 연발입니다. 스톡봉 목 쪽에 보면은 QD 홀이 있겠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데 꽂으면 될 것 같아요. 각 포지션마다 번호 마킹이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레인 스톡을 장착을 해줬고요. 자, 배터리를 넣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고무 커버를 여기 핀이 이렇게 있죠?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오므려서 잡아주고 앞으로 밀면은 좀 세다 이거. 잘 안 빠지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빼주면 배선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배터리를 수납하게 되고요. 타미야 잭이 달려있고 뒤에는 퓨즈. 여기 보면은 모스펫. 전자 트리거랑 모스펫이랑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RS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만들거나 크라이틱에서도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모스펫을 뒤로 따로 빼고 전자 트리거를 앞쪽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놨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아쉬운 거는 배터리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이 모스펫 때문에 약간의 걸릴 수 있겠죠. 그냥 이 상태, 이 세팅으로 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봐야겠죠. 탄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GNG SR15가 볼트 스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탄창에서 돌기가 올라와서 볼트 스탑을 시켜줍니다. 탄이 없으면 딱 컷오프가 돼요. 그때부터 격발이 안 되고요. 탄창을 새로 갈고 격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 탄창 말고 일반적인 전동건 탄창도 들어가고요. 그 대신 볼트 스탑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GNG 아머먼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나이트 각인이 없네요. 탄창 밀 때죠. 이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관절이 있어서 살짝 꺾여도 문제없이 올려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밀대가 끝까지 올려져서 잔탄이 없게 완전히 밀어주는 구조입니다. 부러뜨리지 않게 좀 약간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탄을 넣으라고 이걸 넣어줬는데 이걸 사용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비비로더도 급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거 잠깐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격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비비탄 넣지 않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탄창을 꽂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지금 단발로 돌려놨는데 격발이 되잖아요. 빈 탄창을 넣어도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레겔 안쪽에 보면은 돌기가 있어요. 이쪽이 눌리지 않으면은 작동이 되지 않아요. 다 채운 탄창을 넣거나 일반적인 전동건 탄창을 넣어서 버튼을 눌리게 해야 됩니다. 한번 지금 탄창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탄이 있다는 가정이 되겠죠. 단발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자, 이번엔 연발을 해볼까요? 자, 셀렉터를 연발을 돌리고요. 배터리가 굉장히 강력한 배터리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전동건 모터, 토크 모터일 것 같아요. 브러시리스 모터나 게이트 타이탄 정도의 성능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인 기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점사, 버스트 모드 세팅이 있습니다. 자, 버스트 모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버를 눌러준 상태에서 셀렉터를 단발로 두고요, 챔버에 비비탄이 있나 없나 세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고 10초를 기다립니다. 소리가 났죠? 이 상태가 세팅이 된 거고요. 자, 한번 격발해볼까요? 반발, 점사가 됩니다. 3점사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5점사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눌러준 안에 레버를 눌러준 상태에서 5번을 세미에서 오토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은 딱 여기서 끝나면 돼요. 자, 삐 소리가 났죠? 이 상태에서 하나 당겨보면은 5점사가 나옵니다. 5점사인데 연산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지 3점사처럼 들리죠? 자,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리셋은 단발로 두고 렛츠 눌러주고 누른 상태에서 10초.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게이밍 머신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구성이 단출한 것 같았는데 내부에 있는 그 짜임새나 그 다음에 뭐 회로들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으니까 사격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밖에 나가서 처음 말씀드렸던 더블 포인트 호법의 세팅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포인트 호법의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사격 순서는 반발, 연발, 점사, 그 다음에 5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사격을 하면서 성능을 좀 더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격 들어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전동건 탄창입니다. 컷오프 안 되는 탄창이고요. 그렇죠? 태엽시. 자, 점사를 사격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집탄을 보겠습니다. 반발, 연발, 3점사, 5점사입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집탄이 좋고요. 보면 잘 모여있죠? 제가 쌓아온 전동건 중에서도 꽤 상위급의 괜찮은 집탄을 보여주겠습니다. 원래 세팅이라면 0.25탄을 쓰면 좋겠지만 국내에서는 좀 더 높은 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좀 더 집탄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집탄을 확인해봤으니까요, 좀 더 사격을 하면서 성능을 마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능적으로 만족스럽고요. 보통 이제 볼트 스탑이 되는 총들이 종류가 있죠. KWC의 CM4, 그 다음에 마르의 차세대 전동, 그 다음에 PTW. 그 외에 하나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좀 고급 라인업들이 갖추고 있는 기능들을 얘는 뭐 블로우백이나 반동 기믹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점사 기능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성능적으로 집탄도 굉장히 좋고 뭐 완전 게이밍 머신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고요. 위탁을 주신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GMG에서 정말 좋은 물건이 나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 노머스였습니다.